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교촌 치킨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맨날 치킨을 먹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는 또, 오랜 긴 공백에 또, 의해서, 이렇게 교촌 치킨을 먹게 되었어요. 우리 사라사님, 뵙선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교촌 윙 반반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외지감자가 또 공짜로 와가지고, 외지감자랑, 그리고 여기에는 그 블루베리 샐러드 그 드레싱이 들어간 샐러드 그리고 여기는 무입니다. 요거 무. 우리 또 사라사님 100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사라사님 또 100개 선물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내가 이걸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진짜 먹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교촌 먹으면 맨날 교촌 먹는다고 그러셔가지고 눈치 보다가 역시 샐러드도 시켰어요. 맞다. 여러분들 내일이야. 내일은 베스킨라빈스 특집이에요. 내일 먹방은 베스킨라빈스 특집. 소스 없이 드시는 거였는데, 어머 꼬깍님 이거 소스 없는 건데? 이거 원래 교촌 소스 없어요. 맨날 스테이크 쏘셔가지고 막 이러는 거. 어머 어머 어머. 라피 어서와요. 교촌에 소스라니. 어머 어머. 오늘 또 1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교촌 다들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레드가 맛있어요? 아니면 오리지널이 맛있어요? 레드는 약간 매콤한 거. 이거 약간 매콤한 거. 이거는 약간 짭짤한 거. 레드? 거의 만장일치로 레드네요? 나도 허니는 맛있긴 맛있는데 허니는 약간 먹다 보면 물리더라고요. 약간 느끼해가지고. 난 오리지널. 맛있어. 겉엔 바삭하고 안엔 촉촉한 요 느낌. 레드 좋아하신다 그랬죠? 이거 샐러드도 시킨 거여가지고 얼마지?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 라필이야이야. 네일 아트 바꾼 거 이거 먹고 2부 때 보여드릴게요. 확대해갖고. 아, 맞다. 요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윙. 이거 되게 편안하게 먹는 방법 팬분이 알려줘가지고 했었는데, 뼈를 이렇게 미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되게 바삭, 겉에가 바삭해가지고 이건 안될것 같은데.
종아리예요. 동현이는 그 뭐야 반반 콤보 시키면은 레드 6조각이랑 허니 6조각 줘요? 진짜요? 12개죠 그러면? 뭘 먹어? 원래는 2,000명인데 퇴물이라 1,000명 됐어요 이랬는데 인정. 1,000명은 아니에요 지금. 중계병은 683명이나 있는데. 맛있다. 근데 저는 화상 찐해요? 조금 진해? 피부가? 아니면 눈이? 나 피 많이 튕기나 보다. 어때? 제가 그저께 속눈썹 연장을 해가지고 약간 좀 그 이후로 되게 진해 보이더라고요. 뒤에도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속눈썹이 있다 보니까. 먹고 아이라인 좀 지울게요. 아이라인 조금만 지울게. 맛있다. 소프트카이 고맙습니다. 우리 일러님도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멸치감자 맛있어. 나 멸치감자 별로. 저는 감자 같은 거는 엄마가 핵감자 같은 거 사와가지고 그 설탕 살짝 넣어가지고 간 살짝 맞춰서 찐 게 맛있어요. 저는. 아니면 저 닭볶음탕에 들어있는 밥이랑 으깨 먹을 수 있는 감자 같은 거나 그런 게 좋아. 앞머리 왜 넝겐약을 쓰는지 제가 앞머리 기르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고데기로 써도 눈을 찌르더라고요. 고데기로 아무리 말아도 눈을 찌러가지고 이제 앞머리 이제 넘길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대로. 유튜브가 더 맛있게 드시는데 왜인데 이 녹화 보니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예요. 초콜릿 고맙습니다. 근데 감자탕 감자 아니래요. 돼지고기가 감자 모양에서 감자탕이에요. 근데 그 부위가 감자인데? 아닌가? 맞을 텐데. 우리 소은이 서포터 칼 고맙습니다. 아, 스티커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또은이도 초콜릿 고마워요. 맛있다. 샐러드 먹을 거야. 고맙습니다. 또 한 개 선물 고마워요. 내일 하트는요 먹방 진행 끝나고 2부 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감자 왜 공짜로 받았냐고?
이거 쿠폰 모아갖고.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쿠폰 있어갖고. 내가 외지 감자 잘 안 먹지만, 그래도 쿠폰 있는 거 그냥 썼어요. 꼬맹이 언니, 안녕. 우리 캐리스님께서 10개 핑글러까지 거셨습니다. 맛있다. 도서포터까지 고맙습니다. 샐러드 맛없어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치킨 먹다 보면은 그 치킨의 그 리듬에 리듬을 타가지고 이 리듬을 깨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갑자기 리듬이 깨져버리잖아. 그래갖고 지금 일단 이 치킨 리듬에 맡기고 있어요. 먹을 거야. 고구마님 한 개 핑글러까지 고맙습니다. 언니 저 몇 살 같아요? 이러시는데 저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여러분들은 제가 막 저한테 약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 내일 시험 잘 보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 내일 반평성 딱 나오는데 반평성 잘 나오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오늘 저희 강아지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응? 내일 체육대회인데 비아노게 기도해달라고. 제가 무슨 점 치는 사람도 아니고. 윈드 어서와요. 사나이님도 안녕하세요. 민지 땅방송이랑 같이 보고 있음. 아 맞다, 오늘 쇼미더머니 하는 날이에요? 오늘 첫 방송이야? 응, 오늘 쇼미더머니 한다던데. 난 보여줄 테니 쇼미더머니. 아 우리 꼬맹이 언니 사랑합니다. 방자님 124개 선물 감사합니다. 언니 잘 받을게요. 언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응? 언니 보고 와. 응. 치킨 조으리. 아 배가 진짜. 아 배가. Big reason no iPhone 5s. Good job. 뭐 하는 거예요, 레슨은? 왜 성질, 왜 화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민망하게. 언니 성형한 군대 한 군데도 없냐고 그러시는데 난 이제 그 말이 웃겨. 응? 성형한
상큼하고 이쁜을 그리면 역캠이죠. 겨드야 그 피부과 같은 데서 비타민 주사나 막 레이저 같은 거 맞고 싶어요. 그런 것도 하고 싶어. 피부 좋게 하는 거. 저희 부모님이 저 막 얼굴 만지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그런 건 안 해. 아, 못 하고요. 생얼로 방송해보세요 했는데 응, 넌 하세요? 이건 저 서포터가 입고 왔습니다. 나는 이런 거 먹으면은, 나 매운 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은 콧물이 안 나는데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 콧물이 나. 응? 남자야, 남자. 비염은 그 완치라는 게 없대요. 아무리 막 비염 수술하고 막 치료받고 그래도 개선은 될 뿐 완치는 안 된대. 비염 진짜 심한데. 그냥 집에서 집 청소만 시작하려는 그 분위기만 타면 그래 그때부터 재채기예요. 저는 비염 있다고 해서 코 골진 않고요. 이가 알아요. 저는 잘 때 이를 그냥 지진 날 것처럼 일본 지진처럼 그냥 빡빡 다 긁어 다. 우리 언니 말로는 제가 잘 때 되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대요. 막 갑자기 막 연필 막 이러고 갑자기 막 자다가 김치 막 이러고 되게 쓸데없는 소리 있잖아. 깍두기 뭐 이런 얘기 좀 한대. 전혀 기억이 없는데. 꼬맹이 언니가 599 잘 먹는다 하면서 59개 선물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아우, 동현이 잘한다. 아, 내가 진짜 교촌 이 정도 먹어줬으면 교촌 모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언니랑 닮았냐고 여쭤보시는데 주변 사람 원래 다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닮았다 그러는데 막상 자매는 잘 모르겠는 거. 언니는 약간 좀 여성미가 있고 저는 여성미가 없고 약간 애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린 느낌. 나는 허니콤보는 잘 못 먹겠더라. 허니콤보는 금방 물려갖고. 맛은 있는데 처음에 한입 먹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는데 먹다 보면은 물리고 느끼해가지고 근데 오늘 교촌치킨 좋아하게 진짜 많이 왔다. 여기 다 꽂혀있었는데 그쵸? 한 마리인데 진짜 많이 왔죠? 평소보다 많이 온 것 같아. 오늘 조각이 진짜 많이 왔어.
제가요, 살살치킨 교촌에서 또 살살치킨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살살치킨 파닭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파닭 살살치킨? 진짜야? 다들 모르는 것 같은데? 다음 먹방 중 치즐링? 제가 치즐링 먹방 한번 해봤을걸요? 근데 내가 한번 하고 안 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 너무 빨리 먹나요? 지금 녹화 시작한 지 15분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들 그 김동률 알죠? 김동률. 그 가수 김동률 알죠? 그 김동률. 어제 간만에 김동률 노래 듣는데 너무 웃겼어. 그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너의 마음 속으로 약간 이러잖아요. 그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노래 집중이 안 돼.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진짜 잘하는데 노래를. 어우, 나 쟁반에 얼굴 비친다. 어, 이거, 창피한데. 우리 영민님께서 한 개 팬글럭 갈 것 같습니다. 네, 저 서구 살아요. 인천 서구. 돈까지는 안 되고. 방송 시작한 지요? 방송 시작한 지는 한 55분쯤에 시작했는데, 50분인가 55분쯤에 시작했거든요? 그냥 지금 녹화한 지 20분 됐어요. 먹방 시작한 지는 20분 됐어. 우리 아포니카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샐러드 먹을게요. 샐러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는데. 알았어요. 근데 2부도 있어요. 토크 방송.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고요? 세계 정복? 아, 샐러드 먹으라고. 알았어요. 샐러드 먹을게. 다 먹고 나서 상큼하게 먹는 게 좋은데. 치킨 다 먹고 나서. 됐니? 됐니, 얘들아? 어, 상큼해.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길적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핑크가 화났어. 아니 샐러드 슈견이가 알아서 먹으니까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막 이러는데. 고마워요 핑크 언니 말해서. 고마워. 시켜놓고 거의 안 먹다만 이러는데 아닌데? 아닌데? 씨빵년 존나 맛있게 먹네 이러는데 개자석 고맙다. 여러분들 이거 그릇 예쁘죠? 이거 샐러드 넣은 그릇 예쁘죠? 나 이거 최근에 다이소에서 산 건데 3,000원인 가지고 산 건데 잘 쓰고 있어. 난 이렇게 비닐장갑만 끼면 손에 땀 차더라. 나 아까부터 여기 윗입술이 왜 이렇게 빨갛나 했더니 또 뭐 난다 얼굴에. 뭐 날라 그래. 간질간질해. 목이 물렸나? 요새 강호동 치킨 안 보이더라. 강호동 치킨도 맛있긴 맛있는데 후라이드 치킨에서 그 닭 비린내가 약간 조금 나.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맥주도 그렇고. 10개 팬글러까지 고맙습니다. 양이 적진 않냐고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코 요새 콧물이 많이 나갖고 여기 코 아래가 텄는데 지금 콧물 나니까 되게 따갑다. 뭔지 알아요? 코 밑에 따가운 거? 콧물 나갖고? 꽃감님 먹방 그 이따가까지 그러면 매니저 해주세요. 잠깐만 매니저. 오케이. 제가 지금 노래방인데 노래방 아래층 강호동 치킨이에요. 근데 안물 안물 앞머리 있는 게더 나아요? 근데 나 앞머리 기를 거야.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치, 앞머리 없는 게 더 낫죠. 깔끔하니. 슬러시 보고 샀어요. 근데 그거 진짜 완전 개이득이야. 그거 갖고 있으면 여름 한 진짜 여름 나기 진짜 좋은 것 같아. 다 만들 수 있잖아.
쓸쓸한 외지 감자. 미안하다. 쿠폰은 써야겠고. 좋아하진 않고. 배 안 부르세요. 근데 간에 기별도 안 쳐요. 배불러요. 찰리 찰리 챌린지 영상에 되게 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어. 이제 또 찰리 찰리 챌린지가 또 한참 유행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가 봐. 아, 원래 너무 정신없이 먹나요? 너무 빨리 먹나? 찰리 찰리 챌린지 여식이님 위에 찰리 찰리 죽어 적어야 돼요 이러는데 뭐라고요? 네, 생방송입니다. 팔에 근육발 이런데 맛있어요. 그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원 없이 먹으니 좋네. 나 경인여고 밑에 살았다 이랬는데 안물 안궁 안들 스티커 고맙습니다. 이제 콜라 먹어도 되겠다. 내가 오늘 네일 아트를 받아가지고 카드 꺼내는 거나 이거 하는 게 힘들어. 왜 페트병으로 안 줘요? 근데 어디는 페트병으로 주나요? 어디? 이쪽 서울은 치킨 시키면 다 캔으로 주는데? 아 정말요? 다 페트병으로? 전 다 페트병으로 주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심지어 보쌈이나 족발 같은 거 시켜도 캔으로 와요. 또 어디는 굽네 치킨 시키면은 막 아이스크림 막 갖다 주는 데도 있다던데. 깜짝 놀랐어. 아, 내일 치킨이? 와.
다 달라, 근데. 응. 같은, 그, 뭐야, 회사에도. 나 요구르트 진짜 좋아하는데, 요구르트도 줘요, 내내 치킨? 우리 범프리 쿵이빵님 9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쟁반에 비치는 얼굴 교묘하게 콜라로 가림, 그러게. 나제 친구가 팬이어서 방송 같이 보고 있는데, 정우가 보고 있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정우가 보고 있니? 누구 보고 있니? 노노해. 사과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저 21이에요. 아, 턱 아파. 너무 씹었더니. 아니, 어그로들 때문에 우리 팬들이 화나잖아. 야, 좋은데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끄냐. 응? 말이 이쁘게 해야 받는 말도 이쁘게 돌아오는 법인데. 왜 그래. 어우, 든든해. 우리 팬들 온 어그로한테 제발 1절만 해라 얘들아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든든해. 마이 보디가드? 장반에 얼굴 비친다. 콜라로 교묘하게 가리기. 송경언니 10개 고맙습니다. 배안 불러요, 근데 배 불러요. 무엇보다 턱이 아파, 지금. 너무 씹었더니. 앉은뱅이 BJ네, 이러는데. 다리 있어요? 아, 깜짝.
우리 치킨 먹고 콜라 먹을 때그 이거 알아요? 알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응? 충전이 씨 관계선물 고맙습니다. 돼지감자 안 먹어요. 쿠폰이 있어가지고 공짜여가지고 일단 시키긴 시켰는데 제가 돼지감자를 감자 같은 경우는 닭볶음탕이나 막 찌개에 들어간 약간 그런 거 아니면 엄마가 그냥 간 조금 해가지고 그냥 쪄준 거 이런 거는 먹는데 그러니까 튀긴 기름 들어간 그 감자는 별로 안 좋아해서 와 많이 먹어도 살안 쪄서 부럽다 그랬는데 저 살찝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돼지 건대 서울은 코스트코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코스트코를 가본 적이 없어서 코스트코도 그 회원인가? 그게 있어야 갈수 있는 거잖아. 그 카드인가? 그거 그지 1년에 3만원인가 회원증 그거 돈 넣고 데모 했어요, 요즘. 네. 알바예요? 응, 네, 내가 데모를 하지 않았던 알바예요? 네? 민망하게. 그런. 응? 마이 겨드랑이를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해. 저 오늘 기분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왜? 좀안 좋아 보여? 모든 음식들 중에는 엄마가 해주신 게 제일 맛있으니 이거 진짜 랜데 나는 엄마가 만들어준 밥 말고는 엄마가 치킨을 만들면 당연히 그 중에 더 맛있죠. 어쩔 수 없는 사실. 엄마가 만들어준 게 맛있다는 거는 그 맛이 아니잖아. 그 사랑의 맛인 거지. 진짜 음식의 맛이 아닌 거잖아. 그쵸? 배불러. 네, 여러분들. 다 먹었으니까 녹화 종료하고, 그리고 2부 토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종료!